단수를 달듯 떨어진 단수를 제자리에 달고 있는 나의 손등 위에 배시시 웃고 있는 고운 햇살 오늘이라는 새 옷 위에 나는 어떤 모양의 단수를 달까 산다는 일은 끊임없이 새 옷을 갈아입어도 떨어진 단수를 제자리에 달듯 평범한 일들의 연속이지 탄탄한 실을 바늘에 꿰어 하나의 단수를 달듯 제자리를 찾으며 살아야겠네 보는 이 없어도 함부로 살아버릴 수 없는 나의 삶을 확인하며 단수를 다는 이 시간 그리 낯설던 행복이 가까이 웃고 있네 대신 단추로 환영합니다. 아, 단추로 쓰는 내가 예쁜 단추로 만든 네.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옛날에 2014년도에 네. 기프트샵 선물의 집에서 산 거예요. 이걸 아. 어떤 독자가 연 그 열매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준 것이고 그 단추. 단추가 단추를 귀엽네요. 단추를 달듯 시를 읽으면서 네. 나도 이게 좀 오랜만에 읽으니까 새롭던데 찬미는 어떤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제 이 시를요, 수녀님 수녀님을 만나기 전부터 좋아했던 그랬어요? 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그리고 엽서 줄게, 엽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을 많이 주시네요. 네. 이 시를 수녀님도 좋아하시나 봐요. 단추를 달듯. 저는 아까 뭘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오늘이라는 새 옷 위에 나는 어떤 모양의 단추를 달까? 이게 제일 재밌게 느껴졌어요. 산다는 일은 끊임없이 새 옷을 갈아입어도 떨어진 네, 단추를 제자리에 달듯 평범한 일들의 연속이지. 사실 다 좋아요. 이 시의 모든 구절. 내가 네. 오늘이라는 새 옷 위에 나는 어떤 모양의 네. 단추를 달까? 요 구절을 좋아하고 있고. 와. 지금 옷에는 단추가 없네. 네, 사실 제가 이 시를 재밌게 느낀 이유도 단추를 별로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단추는 너무 일상적인 소재고 제 손으로 단추를 달아본 적도 없거든요. 아, 그래서 수녀님께서 아. 단추를 달듯 이 시를 읽고 단추를 다는 수녀님 모습이 떠오르면서 좀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성이라든가 이 수도복이라든가 이렇게 그 이 수건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이렇게 떨어져서 단추를 달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네. 이제 어느 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서 이렇게 단추를 떨어진 단추를 달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적어본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이라는 새 옷 위에 나는 어떤 모양의 단추를 달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저희를 철학적으로 그래. 초대해 주시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네. 이렇게 모임에서도 모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격언도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작? 출발점 이런 거를 그래서 매일 그 단수가 하나의 상징의 의미로 오늘 하루를 난 어떻게 요리할까 오늘이라는 새 옷 위에 난 어떤 모양의 단수를 달까 그래서 그 내가 또 찬미에게 네. 소개하고 싶은 그 내가 좋아하는 권영상이라는 동시인이 쓴 단수구멍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이거를 보면 내가 또 혹시 교만하고 오만해서 내 무심함으로 다른 사람 뭘 그 서운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 성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단수가 떨어진 다음에 비로소 단수구멍을 봤다 이제 이런 발견인데 다 아는 얘기지만 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짠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한번 들려주세요 새로운 발견의 기쁨 그런 걸 느끼게 하는데 본영상 시인의 단수구멍
단수가 떨어져 나간 뒤에야 처음으로 단수 구멍을 봤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으면서도 단수 뒤에 감추어지는 단수 구멍을 본 적이 없는데 단수가 떨어져 나간 옷을 입고 돌아온 때에야 처음으로 단수 구멍을 봤다. 늘 단수 뒤에 가리어만 살아 부끄러움을 잘 타는 단수 구멍. 그 빈 단수 구멍 하나가 아무 일 없이 다니던 이 길을 이토록 부끄럽게 할 줄이야. 이런 재미있는 시인데 네. 단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단수 구멍에 대한 그 잊혀진 아름다움도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시가. 그래서 찬미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네. 감사하시는 네. 좋은 시를 또 알게 됐네요. 네. 단수와 네. 더불어 이렇게 떠오르는 그 추억이 나는 많은데 그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항상 네. 단수를 컬렉션 했어요. 그래갖고 네. 내가 이제 그 어머니가 수백 개 단수를 모아서 단수의 쓸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면서 블라우스의 장식도 만들고 이게 통치마의 앞뒤를 구별하는 표지판도 단수가 하고 네. 그래서 단수를 또 종이에 붙여서 단수에 대한 시를 적고 이제 그래서 엄마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단수 선물을 많이 해서 네. 아 참 단수가 예술품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새롭게 했어요. 그런 시를 쓰신 것도 있는 건가요? 네. 단수 예술. 단수 예술. 네. 단수 예술. 아. 저 한번 봐도 되시나요? 네, 네, 네. 단수 예술.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네. 엄마가 모아두신 수백 개의 단추들을 제가 수도원으로 가져간다니 매우 기뻐하셨지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단추는 얼마나 쓸모가 많은지 몰라 하시던 엄마. 이 부분 참 좋은데요, 수녀님? 저는 이 단추를 종이에 붙이고 단추에 대한 시를 적어 선물한답니다. 단추마다 기쁨과 사랑과 희망의 이름을 붙여 선물한답니다. 엄마의 단추 예술을 떠올리면서. 단추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특별한 기억을 갖고 네, 계시는데요. 네, 단추를 이렇게 많이 종류별로 모아두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네.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주머니에도 달고 옷에도 달고 이제 그렇게. 그런 엄마를 장난감 같은 거죠. 어머니한테 그래서 나도 단수를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예쁜 단수를 보면 못 버리고 모아두게 되더라고. 엄마 생각도 나고. 모듯이.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근데 일상적인 소재인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예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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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또 예쁘게 그렸어요. 네.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함께 있는. 그래서 단수를 달듯이 시에서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굳이 꺼내 보려고 한다면. 네. 결국 단수를 달아서 그 옷이 제 모양을 갖추듯이 그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중요성 그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 운이 없어도 함부로 살아버릴 수 없는 나의 삶을 확인하며 단수를 달은 이 시간 네. 그리 낯설던 행복이 가까이 웃고 있다. 있네. 그러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그 삶 속에 단수를 달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좀 약간 네. 이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평범한 순간들을 그렇게 제자리를 찾으며 살아야겠네 하시는 거네요. 찬미는 이렇게 실제로 단추를 달지는 않지만 오늘이라는 세월 뒤에 단추는 어떤 모양의 단추를 저요? 그 찬미는 달고 싶을까? 저는 뭐니뭐니 해도 감사의 단추를 달아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만 있는 건 아닌데 하루의 끝에 이렇게 단추를 달듯이 그냥 감사하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의 단추, 기도의 단추, 네. 희망의 단추, 네. 위로의 단추, 네. 이렇게 명랑의 단추. 단추. 수녀님은 어떤 단추를 다실 건가요? 나는 시의 단추를 또 달고 네. 종이에 시를 쓰듯 시의 단추를 달고 또 늘상 하는 감사지만 좀 이렇게 새롭게 그 감사도 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왕이면 또 예쁘게 그렇게 해서 네. 그
나의 취미를 묻는다면 이제 오늘 내가 방문객이 온다면 이분한테 또 내가 어떤 모양의 단추를 이렇게 선물할까 이렇게 하면서 맞춤형으로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조금 아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이 지금 어떤 사별의 아픔 속에서 굉장한 그 좌절을 겪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선물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위로 메시지를 이렇게 꼭 그게 단추가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선물하는 거 그럼 내가 이미 오늘에는 새 옷에 새 옷 뒤에 그 아름다운 그 선물 단추를 그쵸. 달았다는 생각이 기쁨과. 들어서 예, 네. 그리고 어느 때 이제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해서 게으름에 빠지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버릴 누가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살아버리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의식을 사명감을 새롭게 하면서 또 나의 삶을 확인하며 네. 단순하는 이 시간 그래서 항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참 이것도 오래전에 쓴 시지만 이렇게 오늘 다시 읽으니까 이렇게 새롭고 갑자기 단수를 모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 누가 나 설치 작품 미술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단수를 몽땅 그 네. 작가를 줬는데 그 소식이 없네 몇 년이 지나도 그렇다고 내가 그걸 막 독촉할 수는 없고 자기가 그 어머니가 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어머니가 뭔 단수를 가지고 멋있게 작품을 해주겠다고 그랬어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근데 막 수도자가 돼갖고 그뭐 따지듯이 뭐 단수 달라고 이러긴 또 그래서 그냥 근데 이 방송을 보고 했는데.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빠른 응답 그,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아 그러세요? 아예 뭐 단수 다른 데 쓰셨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도 또 소중한 단추잖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달라 네. 그래야지 어떻게 됐냐고. 네, 수현님께 단추는 참 많은 의미가 있네요. 그래 맞아. 네. 그때 단추를 달았을 때 겨울이었는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고 나의 손등 위에서 햇살이 웃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배시 웃고 있는 고운 햇살. 그리고 탄탄한 실을 바늘에 끼워 또 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눈도 침침하고 바늘에다 실을 끼워 보면은. 너무 흐느르느라면 안 들어가니까 네. 빳빳하게 해야 탄탄한 실을 바늘에 껴 단추를 달듯 제자리를 찾으면 살아야겠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로운 특별해요. 것 같아. 네. 네. 단추를 달듯. 또 뭔가 네. 이렇게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달까. 그래서 이 시를 네. 은근히 이렇게 남성 독자 중에서도 내가 어떤 시를 친필을 써줄까 그러면 뜻밖의 이거 써달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단추를 그래요. 달듯. 그래서 내가 엽서를 이렇게 몇 장 네.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선생님 저도 이 시를 뭔지 모르게 참 좋아요. 그래? 자꾸 제 마음을 이렇게 당기는 게 있어요. 나 만나기 전에도 이 시를 네, 좋아했어요. 봤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예쁜 단추가 달린 옷을 한번 입고 와보세요. 나도 잠옷을 예쁜 걸 하나 구해갖고 그냥 단추를 좀 많이 달고 한번 나서 화려한 한번 이렇게 나만의 단추 달고 오면 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책복식을 해보게 와서 단추가 이렇게 예쁘게 달린 네. 잠옷을 하나 산미가 나를 생일 선물로 뭐 사오든지 알겠습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맨날 칙칙한 네.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단추들로 맞아 수수하면서도 예쁜 단추 네. 그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보는 이 없어도 함부로 살아버릴 수 없는 나의 삶 이 부분이 좀 뜨끔했어요 이렇게 함부로 살아버린다는 거가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저의 많은 순간들을 좀 반성하기도 했고요. 이 시대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아니니까 뭐 나 하나쯤 어때? 뭐 다 그렇고.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공공 질서나 약속도 뭐 좋은 건 줄은 알지만 뭐 이렇게 뭐 환경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뭐 교통 질서도 그렇고 뭐 나 하나쯤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하나쯤 먹이면 어때? 이런 네, 마음이 맞아요. 있는 거지 우리 네. 안에. 반대로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글쎄,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네. 이거를 나만이라도 이렇게 네. 바꿔야지. 이 시대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맞아요. 이 없어도 함부로 살아버릴 수 없는 나의 삶을 확인하며 단순하는 이 시간. 하느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네. 하느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네. 것이죠. 단추를 그래서 달다. 이 단추를 단다는 게 내 삶의 단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달자 이런 마음도 들었고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새롭게 깨우쳐주는 것이 단수를 달듯 이 시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 방송이 아니었으면 내가 또 언제 이 시를 읽으면서 내 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게 참 이렇게 새로운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싶다가도 어느 때 하면 굿살 뭐
멋있는 말 하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시가 주는 메시지가 나도 이렇게 써놓고 잊어버렸던 시를 다시 읽으면서 다시 여기 숨어 있는 뜻을 내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발견의 기쁨. 네. 그래서 이 해인글방을 이게 구성해서 이 평화 방송 팀에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이거 이제 읽고 이렇게 나눌 때마다 찬미하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게 막 떠오르고 하니까 시가 살아있는 좋은 것 같아요.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시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그 보람과 그 기쁨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선물이 되고 오늘은 그러면 수녀님의 오늘이라는 새우 뒤에는 지금 시인으로서의 행복 그런 단추가 하나 달린 건가요? 그렇지. 오늘 맨날 그 물론 감사, 위로, 기쁨, 뭐 행복 그런 게 이렇게 다 있지만 네. 그냥 이렇게 내가 하는 주님께 물어보면서 오늘은 내가 또 어떤 단추를 달았으면 좋겠습니까? 좀 더 겸손하여라. 겸손의 단추를 달거라. 이러면 좀 더 겸손한 원행을 하고 누구한테 오해를 받아갖고 막 슬프고 그러면 오늘 용서의 단추를 달아라. 그러면 이제 또 용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시간을 기념하면서 해인 수녀님 모양 단추도 하나 달고 싶어요. 해인글방. 자기는 또 그 홍대 나왔잖아. 그림 그런 거 잘 또 그릴 수 있나? 그림은 잘 못 그려요. 못 그려. 그 단추를 좀. 그렇게 말하면. 그럼 단추를 달고 이거 이렇게 이런 것도 나중에 노래를 한번 만들어서 나한테 네. 예, 보여주든가.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 단추를 달면서 그리 낯설던 행복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이 행복에 대한 노래를 또 오늘 하나 찬미가 불러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저도 이 단추를 달듯 이 시에 대한 화답처럼 그 저도 평범한 일상이 눈에 확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걷는데 그 잡지를 파시는 노숙자 아저씨라든지 뭐 빵집 언니 뭐 어떤 연인들 이런 길거리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아, 저 평범한 일상들이 참 소중하다. 행복을 빌어주고 싶고 네, 그런 의미에서 너의 행복을 바래라는 자작곡을 만들었었거든요. 언제 만들었어요 노래는? 2015년 된 것 같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에 대한 화답으로 저도 맞아. 모두의 행복을 빌며 네. 겸손한 행복.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네. 참여는 노래를 부르고 나는 아니면? 듣고 그렇게 할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거리거리에 가득 찬 누군가의 흔적들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감사합니다.